봤고요. 자, 게임 시작합니다. 아, 자, 어수빈 선수. 네. 백핸드 발리닉이죠, 발리닉. 자, 어수빈 선수 원래 그 그린힐에 있었었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청주로 네, 소속이 바뀌어서 이제 여기서 운동을 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오, 아, 이게 보스가 이게 갔죠. 네. 네, 발리닉. 아, 멋있습니다. 이 유리코트의 특성상 정말 그 약간 드롭이나 이런 것들 이게 너무 잘 들어갑니다. 아우, 보스트. 아,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좀 더 가까이 돼야 되는 모양이에요. 자, 한무니님 어수빈 아, 화이팅. 네. 자, 혹시 어머님 아니세요? 자, 백핸드 드라이브가 이 장혜원 선수 백핸드 드라이브가 특이하네요. 네. 아, 자, 멀었어요. 백핸드 테이크백 동작이 아, 특이합니다. 네. 자, 어린 선수들 보니 이제 PS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이 나타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아, 네, 보스트 뭐 엄청 날카로워요. 따라가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자, 어수빈 선수 제가 올해 초에 단체전에서 한번 붙었었는데 아. 자, 여자 동호인들이 거의 하프 게임을 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게임을 쳐보니까 거의 뭐 거의 맞다이예요. 맞다이. 아. 맞다이로 쳐야 돼. 드라이브에서는 아, 뭐 네. 거의 뭐 그리고 아, 지금 점수가 안 올라가고 있었네요. 자, 점수 올려드릴게요. 자, 어수비 선수 굉장히 샷 좋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청주에 인터뷰 때도 왔을 때도 그때도 가족들이랑 와서 일요일날 같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수비 선수 동생도 굉장히 귀여워요. 네, 벌써 점수가 8대 3이네요. 아, 심현수님 네. 스쿼시 처음 보는데 재밌으시죠? 자, 처음 보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어, 맞아요. 어지웅. 엄청 귀엽죠? 어수빈 동생 어지웅. 아, 그런가요? 네. 한 발로 지금 런지에서 어우. 아, 부자십니다. 야, 좋진 않네요. 아, 자. 이야. 네, 멋있습니다. 자, 득점 방식을 잘 모르시겠대요. 득점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득점 방식은 랠리어 포인트라고 해서 점수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를 해서 팀보드 아래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자, 내가 게임볼이고요. 네, 득점을 했을 때 한 점씩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오, 보스트. 그래서 보통 11.3세트 아, 엄청 정확하고 3세트. 좋은 보스를 가지고 있네요, 수빈 선수. 죄송합니다. 네. 11.3세트로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11.2세트를 먼저 따는 사람이 선수가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뭐 그 점수 방식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 상단에 노란색 그 선이 있고요. 또 좌우에도 노란색 선이 있는데 이 선 이걸 사이드 월 라인이라고 하고 프론트 월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 바깥쪽으로 나가면 아웃이 되는 파울이 되는 거고요. 안쪽으로 넣어서 공을 옆벽을 먼저 맞추든 뒷벽을 먼저 맞추든 앞벽은 한번 맞으면 되는 그러니까 뭐 뒷벽 맞고 앞벽이 맞아도 되고 옆벽 맞고 앞벽 맞아도 되고 이렇게 해요. 앞벽이 한번 꼭 맞아야지 랠리가 이어지는 그런 게임인데요. 치다 보면 이제 공이 점점 뜨겁게 달궈지기 때문에 공도 잘 튀고 또 그래도 뭐 라켓볼이나 일반 테니스 볼보다는 잘 안 튀기 때문에 앞뒤 좌우로 많이 뛰어야 되는 운동량이 엄청난 운동입니다. 자, 질문에 대답이 됐나요? 자, 지금 제가 그 동호인 단체전 지금 잠깐 알아봤는데 팀 테크닉5 A조가 올라갔네요. 자, 그러면 서울팀과 팀 테크닉5
테크바이오 A팀이 결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5시, 4시. 예, 4시 지금 넘었나요? 지금 게임들이 조금 딜레이 됐는데 아마 이 여자 선수 게임 후에 자, 여자 선수 게임 후에 단체전 결승 오늘 있습니다. 혼합복싱 결승도 있어요. 혼합복싱도 제가 조금 이따 가서 확인해서 지금 게임이 한창인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영준님, 일산에서 서지희도 말레이시아에서 4강에서 아쉽게 졌다고. 자, 다미 선수도 8강에서 졌다고 그러고. 서진이는 내일 3, 4회전 남았다고 하네요. 자, 어떻게 돼가고 있나. 아, 2세트는 지금 우리 장혜원 선수가 먼저 점수를 올리고 있네요. 지금 팀보드에 맞았죠. 자, 장현 선수가 5대2로 두 번째 세트는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어스빈 선수가 그 보스트나 발리보스트에 되게 큰 강점을 가지고 있네요. 보스트 샷이 너무 정확하고 좋아요. 네. 아까도 네. 봤는데 그러니까 보스트를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공격에 임해야지 될 것 같아요. 게임에 임해야 되고 지금 뭐 장혜원 선수도 보스트 정말 좋고요. 보스트가 적절히 있으면 정말 포인트 내기에 정말 좋은 그렇죠. 공격샷이 되니까 자, 받은 건가요? 아, 낫업이죠? 네, 낫업이라고. 자, 네. 먼저 콜을 하네요. 손을 들어서 아, 그 백핸드 동작이 굿샷입니다. 자, 부드럽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강한 샷이 나왔고 백핸드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샷이 나왔네요. 자, 5대 7 어수빈 선수가 다시 따라붙고 있습니다. 아. 아웃이라고 우리 뒤에서 지금 우리 같은 선수들이 같이 심판을 봐주고 있어요. 네. 보스트가 뭐 너무 좋습니다. 보스트가 거의 다 니게 다 들어가죠. 네, 배우고 싶네요, 정말. 청주에서 배우는 선수들도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이 다 보스트를 다 열심히 가르쳐 주시나 봐요. 그렇죠. 보스트가 위닝샷으로 이어지게 되게 좋은 공이니까. 또 몸도 좀 모르죠. 몸도 좀 많이 빠르고 대처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장혜원 선수 서브도 약간 깎아서 넣는다고 하나 지금 그렇게 계속 넣고 있어요. 자, 지금 두 번째 세트는 매치 상황이 지금 장혜원 선수가 매치볼을 먼저 가져갑니다. 10대 7 상황이고요. 오, 자, 나덕. 그렇죠. 지금 장혜원 선수가 어수빈 선수에 비해서는 좀 파워가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높이나 이런 그 뭐죠? 정확도로 자. 지금 공략을 해 나가고 있어요. 아, 굿샷입니다. 자, 외국에서도 지금 들어왔는데 자, 스페인인가요? 에스파뇰인가요? 스페인어인가요, 이거? 스페인어 같아요. 그죠? 네. 스페인하고 잉글리시 게임이냐고, 선수들. 자, 여기는 코리아예요. 이거 요즘에 유튜브가. 네. 글 쓰면 번역기도, 번역,
그 보기 누르면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번역이 돼서 계속 자, 나오지 않나요? 주형 이주영님 포항서 호열군이 보라야 해서 보고 있다고 지금 올려주셨네요. 자. 자, 우리 정호섭 아나 지금 씻고 왔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산뜻하게 돌아왔습니다. 나 뭐가 되니? 산뜻하게 씻고 있다. 나 산뜻하잖아요. 나 뭐가 됩니까 지금 씻고 왔다고? 씻고 바르고 꾸미고 해야 이런 건데. 자, 아 지금. 아 우리 수민이. 수민이. 세트 스코어 1대1이고요. 아, 남자 아직 4강이 남아있는 일반부 4강이 남아있군요. 예, 일반부. 아, 그래서 지금 이세현 선수가 몸을 저기서 풀고 있구나. 아직 결승 간 게 아니네요. 이세현 선수랑 아, 여기 이건동 선수가 올라갔나? 4강이 남았네요. 네. 여기는 이승택 선수가 올라가는 건 봤는데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복식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복식은 제가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아. 3세트 장혜원 선수가 지금 초반에 2점 앞서고 있는데요. 여수민 네. 형은 제가 그 그린힐에서 몇 번 이렇게 봤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 잘 안 할 훈련을 잘 안 하려고 해서. 그 이은범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어, 그래요? 예, 근데 보면 하는 거 보면 운동 그 스포츠에 대한 센스가 아주 많은 친구죠. 지금 뒤에서 이은범 선생님 지켜보고 계시네요. 네, 지켜보고 있죠. 자, 아우. 민섭이 어수빈 선수 샷 보니까 진짜 팬 되겠다고 화이팅하라고 응원하네요. 지금 현재 어수빈 양이 여기 청주에서 청주로 옮겨가지고 이제 운동을. 네, 네, 여기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네,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 원재님, 장원재님, 주말 가족봉사하고 이제서 편하게 보신다고. 자, 이미가 너 핸섬맨이래요. 아, 누가요? 미화가. 아, 우리는 미화 누나. 뷰티풀 우먼이죠. 자, 이런 데서 사심방송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오골 형님 안 보고 계시죠? 오골 형님. 제 라이벌. 제 라이벌 오골 형님. 자, 어떻게 되고 있나요? 4대 3인가요? 5대 3. 어수빈 선수가 두 점 앞서 나가네요. 장혜원 선수 초반에 잘 나가다가 지금 계속 따라잡혀 가지고 역전까지 허용했는데요. 자, 스페인어 좀 되나요? 스페인. 좀 전혀 안 됩니다. 올라. 에스파뇰. 잉글레스 하면 영어냐 스페인 영어냐. 영어는 아닌 거 영어. 간혹 이 그 우리 채널 방송을 보는 외국인들이 네, 계세요. 네, 맞습니다. 자. 오. 아, 자. 드롭을 났을 때 하게 좀 들어가지 않으면 저런 네, 반격을 많이 그렇죠. 당하죠. 네, 지금 자기가 본인을 드롭을 놓고 수빈 양이 네, 준비를 했어야 같은데, 되는데. 네, 준비를 자, 자 장혜원 화이팅 룰랄라님이 자 응원하시네요. 기사. 양이 청주 와서 운동을 많이 했는지 볼살이 많이 빠졌어요. 아, 또 크느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제 뭐 한참 큰 때이고 그렇기도 한데 볼살이 많이 빠졌네요. 자, 옆에서는 지금 혼합복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팀이 이겼나 모르겠네요. 권호영 팀이 안정 팀이 네, 우승한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네. 아, 이제 이긴 것 같아요. 자, 지금 4강 팀이 이제 결정되나요? 아. 아. 연수여고면 인천에, 인천. 그렇죠. 있는 인천에 네.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연수구. 아. 그렇죠,
인천에도 뭐 운동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 모임도 많지 않습니까? 자, 어수빈 선수 9대7 상황 가네요. 자, 빨리, 빨리 높았어. 매치볼. 아, 자, 잘 들어가, 럭키볼이죠? 네, 럭키샷. 자, 빨리 럭키샷이 잘 들어갔어요. 자, 안타깝게도 지금 그 일반부 여자 선수들은 네. 출전이 없죠. 아, 예. 지금 선수들이 전국 체전 후에 휴식기라고 제가 아까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좀 안타까워. 좀 여자들 선수도 게임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네. 어수빈 양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자,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연수여자 고등학교에서 운동 중 있는 장예원입니다. 아, 장예원 선수 제가 2016년도에 본 것 같아요. 스쿼시 대축제할 때 그때도 있었죠. 네. 제가 그때 예원 선수 보고 아, 우리나라 선수 중에 저렇게 예쁜 선수가 있나 제가 그때 생각했었는데 주변에서 예쁘다고 많이들 하죠. 네. 스쿼시 시작한 적은 얼마나 됐어요? 2년 반 정도. 2년 반.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랑 게임 치면은 어떻게 성적은 잘 내고 있어요? 아직은 성적이 많이 없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네, 네. 내년부터는 성적을 내서. 지금 누구 선생님 밑에서 배우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구륜혜. 아, 구륜혜 선생님. 전 국가대표 감태훈 선생님. 구륜혜 선생님. 왜 그래요? 얼굴 자꾸 비교되는데 자꾸 밀지 마요. 자, 어제 게임은 어땠어요? 하면서 어제 제가 여기 처음 와서 ASB에서 운동을 처음 해봤는데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어려움도 있었는데 또 애들이랑 재밌게 잘 쳤어요. 네.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샷이나 제일 본인이 제일 잘하는 샷이 어떤 거예요? 저는 리버스 앞에서 보스트 치는 걸 아 앞에서 리버스 보스트? 네. 아, 상대방을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그런 공격하는 샷을 좋아하는구나. 네. 우리 그 어저께 인터뷰해달라고도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팬이 많아요? 아니요, 좀 몰라가지고. 이제 방송 나가서 팬이 많이 생길 거예요. 자, 팬 여러분께 이제 미리 인사해주세요. 저. 자, 우리 연수 선수. 연수 선수, 우리 장예원 선수죠? 아, 네. 죄송해요. 여기 연수 선수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자, 누가 스쿼시 안 해도 된 만큼 예쁘대요. 자, 우리 스쿼시계도 이렇게 미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쿼시도 팬층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많이들 성장해가는 모습들 봐주세요. 자, 인사하시고 우리 그러면 다음에 또 게임할 때 한번 만나요. 네네.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